유명한 먹방 너튜버죠. 네. 권상혁 신입보스 영상 보는 시간인데 김숙 씨나 김희철 씨나 윤정수 코치님이나 효정 씨 다 너튜버죠?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쓱 제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우리 윤 코치님 너튜브 수익이 어마어마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겠죠. 어느 정도예요? 코치 하는 월급보다는 약간 조금 더 높습니다. 본업보다 더 높아요? 네. 그럼 윤정수 코치가 이 정도면 네. 우리 권상혁 보스는 대기업 수준인가요? 제일 많이 벌어봤을 때 한 달 수익이 어느 정도? 외제차. 아니 외제차 비교도 하지 말고 저거 벤틀린 뭐 벤츠. 포르쉐. 와. 뭐라고? 우와. 한 달에? 그러시면 1.5? 1억 5천. 그 정도 1.2 사이인가? 한 달이요? 엄청나다. 그러면 이제 본인도 먹방 유튜버인데 다른 이런 먹방 유튜버들과 좀 차별화된 매력이 많이 드시는 분들은 좀 많은데 몸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사람은 없어요. 와. 거의 대체 불가 캐릭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나날이 영향력이 급증하고 있는 유튜브에 갓튜브라고까지 불리며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데요. 방대한 콘텐츠로 무장한 유튜브 1년도 안 돼서 3억 명이 느는 등 압도적인 1위입니다. 뭐라 해야 되지? 초호화! 김대시가 물려받던 집. 스마트 미디어 시대. 개성과 끼로 무장한 1인 제작자들이 콘텐츠 시장의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인 방송 제작자를 장래 희망으로 꼽는 청소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추세 속에 연예계 스타들도 잇따라 자신들만의 영상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면을 잘 드시더라고요. 아니, 저렇게 먹는데. 안녕하세요. 이번에 유보스로 출연하게 된 크리에이터 상혁이 권상혁입니다. 저는 먹방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크리에이터입니다. 겨우 10초 컷이라니까. 구독자는 106만 명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누적 조회수가 3억 뷰. 어마어마한 거 먹는 거 봤어요. 짬뽕만 넣어서 재밌다. 진짜 대단하시다. 저거 저런 식으로 하면 저 라면 하나예요? 하나야 거의. 와. 일단은 외적인 걸 빼놓을 수는 없을 텐데요. 진짜로? 제일 엄청 좋고 엄청 자신 있나 봐. 얼굴도 제일 훈훈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냥 먹방 유튜버를 통틀어서 나는 수식어보다는 그냥 유튜버를 통틀어서라고 해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광고 모델도 조금씩 하고 뭐 웨딩 모델도 하고 뭐 우리 모델도 하고 아 진짜 모델을 하시는구나.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먹방을 하는데 저렇게 모델이 돼? 네, 군인이었습니다, 군인. 네, 직업 군인으로, 중사 예비역. 저기도 했고요. 옷을 벗었어. 트레이너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다가, 이렇게 운이 좋게도 유튜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연매출은 소소하지만 약간 10억 정도. 저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회사심이 생길 수 있게끔 유도하는 MD를 대표하는 그런 보스인 것 같습니다. 언니 생각이고. 얼마나 재밌게 일하는 거를 빨리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 재밌게 일하는 걸 보여주고 싶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크리에이터 상혁이와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이 회사에서 일한 지 2년 정도 됐고요. 상혁이님의 스케줄 관리, 그리고 컨텐츠 기획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 상혁이 대표님의 친누나입니다. 저희 연년생으로 딱 1년 차. 아, 귀여워. 이제 유튜브를 관리하고 있고 이제 영상 편집 및 이제 썸네일 제작 이제 같이 영상 촬영할 기획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2개월 된 인턴 김동환이라고 합니다. 촬영이랑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공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남자 컨셉? 아 맞죠. 나시 입고 다니는 거예요. 패딩 입으셨어. 굉장히 항상 자아도취 되어 있고 같이 다니기 싫습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자신의 컨셉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유지를 자꾸 하는데 보면은 추위도 잘 타고 감기도 자주 걸리고 그런 사람이에요. 평범한. 저는 추위를 모릅니다. 지금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언제 상남자라서. 영하 5도예요 오늘. 영하 5도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 네. 뒤에 또 패딩이 있으시잖아요. 네. 쉴 때마다 또 패딩 입으시더라고요. 아니. 위에 패딩 걸은 처음 봤어요. 카메라 꺼져 있을 때 패딩. 덜덜덜.
추워요, 형님. 자, 녹화 들어갈게요. 벗고. 입으세요, 추워요. 아, 아닙니다. 좀 더워가지고 입었습니다. 2열7열. 2열7 지금 입고 있어요. 아닙니다. 쉬는 시간에 급하게 입으셨어요? 콧물 나온다, 콧물 나온다. 이거 왠지 알지? 알지. 그럼 동안 이 여자 처음 오지? 응. 어딘데? 왜? 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추억이 있는 장소인가? 형의 유튜브 성장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쳐준 집인데. 아, 추억의 장소. 오늘은 서울의 홍제동 개미마을에 있는 시골 감성 가득한 그 노포 슈퍼집에 가보려고 합니다. 오, 이런 데 아직 있구나. 나 어렸을 때 생각나. 이 주인 할머님께서 나오는 영상마다 이 조회수가 정말 많고. 제가 오늘 할머니 10개 모으려고요. 우와. 우와. 찐대. 우와. 아이고. 아, 할머니 너무 예뻐하시네요. 아니, 이 가게를 어떻게 찾았어요? 라면이 키워드가 잘 잡히기도 하고 소비가 많이 되는 컨텐츠예요. 그래서 아, 정말 좀 특별한 라면 매장이 없을까 하고 찾다 보니까 저기 찾게 됐어요. 자, 우리 세팅할까요? 매워한테. 어째 뭔 라면 꺼내줄까? 저. 어째 뭔 라면 꺼내줄까? 오, 이거부터 촬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잠시만, 이거 따야죠. 동안 죽는다는 거 따야죠. 아, 가자! 슈퍼에 내리자마자 키고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걸 들어가서 이제 키고 있어? 할머님은 일반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협조를 말씀드려서. 와, 그래도 협조는 받아요? 당연하죠. 제가 막 100만 넘었다고 해서 아, 저 식당 촬영 한번 가겠습니다. 절대로 아니래요. 가가지고 아, 지금 찍으면 될까요? 아, 나 그럴 줄 알았는데 네. 저에서 절대 안 그래요. 거절하는 팀도 많이 당연하죠. 아, 그렇죠. 네, 당연하죠. 아. 와, 대박이다. 아. 여섯 종류. 두 종류씩 먹어요. 그게 되게 특이한데요? 네, 이번에 저번에 다르게 좀 다양하게 먹는 게 좋지 않나. 혼자? 라면을? 와, 열 개나 드세요. 지난번에 열 그릇 드셨는데 오늘은 더 드셔야죠. 아니, 아무리 많이. 진짜 대박이다. 일단은 그럼 먼저 먹겠습니다. 그렇지. 아, 스타트 좋네. 매운맛으로. 아, 맛있지. 이야. 야, 이 난로 봐라. 여기서 끓여요? 연탄 불라면. 네, 우와. 우와. 양은 냄비. 이거 라면 스프를 넣습니다. 그래, 스프 네. 먼저 넣지. 고거를 먼저 넣어야 맛있죠? 예. 우와. 할머니. 할머니는 우리 팀 사이에서 조회수 요정이라고 해요. 치트키. 치트키. 치트키다. 치트키. 치트키. 아니, 너희들은 안 것도 몰라. 우와. 아, 맛있지. 기가 막히게 끓이시네. 추운 날에 또. 아. 어? 너무 뿌래? 그쵸. 너무 뿌래 안 하잖아요. 근데 좀 그게 또 이색적이게 맛있어요. 오, 맛있어요? 괜히 찢어주려고 가닥김치 꺼냈어. 아, 이런 슈퍼김치 맛있지.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가닥김치. 진짜 맛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꺼내서. 색깔 자체가. 할무이 김치. 네. 아, 미치겠다. 진짜 맛있겠다. 우와. 오, 배고파. 와, 너무 잘하네. 배고파, 착, 걸쳐서 먹어. 불쪄서 먹어요? 응. 이 같은 별 방향으로. 아, 여기 배경이 너무 좋다. 아, 배고파. 어우, 너무 맛있겠다. 나도 먹을까? 아우, 미치겠다. 나도 먹을까? 면치기 잘한다, 너. 바로 다음 거. 이렇게 친다. 그치. 이제 좀. 이거 먹을게요. 다음에 좀 짜파게티도 먹을게요. 짜파게티도 먹을게요. 끊기면 안 되니까. 그려. 와, 이거 짜파게티를 한번 먹어볼까 봐요. 네, 어때요? 제가 오늘 할머니 10개 모으려고요. 그러면 죽겠어요. 진심이. 이제 적응이 되셔가지고. 이제 안 놀라죠. 갑자기? 완전 맛있어. 타임.
간팔? 네, 후끈후끈하기도 하고 시각적으로 먹는 거 말고 딴 것도 보여드려야 되니까 우리 시각적으로. 아, 딴 거? 아, 그 일부러 그러면 전략적으로? 네, 이두를 살짝 보여주면서 아령에다가 숯불을 달아서 아령을 들고 그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힘을 꽉 주세요. 피치를 다 쓰게 되네. 진짜 잘 드신다. 끊기면 안 되니까 딱 라면 나올 때쯤 다시 시키네, 그죠? 흐름이 끊기면 안 되죠. 와. 국물까지 진짜 다 드시네. 우와. 오히려 이게 맛있겠다. 안 따르고 그냥 편하구나. 진짜 맛있겠다. 그래도 또 맛있어요. 고추대요. 아, 베라우라이 올려먹으면 진짜 맛있어. 와, 장난 아니죠. 반도 신기 하고. 아이고. 그냥 맛이네요, 맛이요. 표정. 진짜 신기하다. 아까 와! 야, 저 끝났어. 반팔? 잠깐만, 이거 여름, 작년 여름에 찍는 거야? 겨울에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보통 다 저렇게 짰나요? 진짜요? 주머니에 손 넣는 거 같지. 전국에 강력한 한파가 몰아닥쳤습니다. 서울의 체감 온도가 영하 27도까지 떨어졌는데. 아니, 누가 사진을 찍고 있는 거야, 왜? 뒤에 분 패딩 입으셨어, 뒤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허리를 꺾다고. 여기로 바로 찾아가지고. 와, 자연스럽군요, 저분들은 반팔이. 그것도 약간 병인 것 같아요. 자기가 정해놓은 자신의 컨셉에 취해가지고 이제 유지를 계속 하는데 실제로 떨고 있네. 추위도 잘 타고 감기도 다시 걸리고. 아유, 어떡해. 어, 콧물. 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후박해서. 어우, 어쩜 있지. 운동기구가 있구나. 대박이다. 와, 야, 한시 운동을 하게끔 돼 있구나. 와, 진짜 대. 사장님실에 이런 거 있는 거. 아, 매일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야, 이건 진짜 리스펙트. 이건 대체 불가능하네요. 아, 이건 진짜 이건 확실하다. 인정. 와, 저 몇 킬로예요? 100kg짜리지? 와, 무거운 거 아니야. 무거운 거 아니야. 저는 이런 체중이라던가 몸매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12에서 15kg 정도 뛰고 있고 4시간 정도 운동을 합니다. 매일매일. 반박하는 게 좀 심하신 편인 것 같아요. 특히 운동에 대한 거는. 와. 대표님. 네. 어제 편의점 몇 등 했어요? 어저께 6등요. 어? 6등요. 편의점인데 약하게 나왔네. 어, 잘 나온 게 아니구나. 편의점에 짜장면 올려 먹는 건 봤어요. 그게 바로 저입니다. 편의점인데 약하게 나왔네. 진짜 나온 20번이면 작게 나온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성이 안 찹니다, 진짜. 와. 저는 평균에 정해놓은 게 30만. 그러니까 7일이 지났을 때 기준이 30만이라가지고. 영상을 올리자마자 매일같이 성적표를 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럴 때마다 그거 하나의 일일비를 되게 크게 합니다, 진짜. 와. 아, 이러면서. 어, 되게 먹구름이 같이 다니고 있어. 저희 다 여러분 회의할까요? 오늘 회의할까요? 오늘 지난주 이제 데이터들을 분석하면서 다음 컨텐츠도 한번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다시 볼게요. 아, 댓글도 다 왜 이렇게 안 먹나? 어? 어? 안 먹나? 어떤 거 같아요? 좀 예전 만화도 못한 거 같아요. 아, 그렇지. 연예인병 걸린 것 같아요. 아~ 좀, 뭐 사실 근데 우리 컨셉이 그거잖아요. 소탈한 친구 같고, 동생 같고, 아들 같은 느낌인데. 아니, 나는 근데 뭘 먹으면 내한테 연예인병 걸린 건지 모르겠대. 뭐 어떤 게 걸린 것 같아? 다 한 번씩 말해봐요. 증상. 저는 일단 스타일링에 너무 힘을 준다. 머리 무스 너무 많이 바르고 옷도 너무 막 아이돌처럼. 옷이요? 80년대생인가? 옷도 너무 아이돌처럼 입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대표가 어쨌든 먹방 유튜버잖아요. 네. 편집적으로도 이제 아, 여기 머리카락 튀어나오는데 이 부분 다른 화면으로 교체해주세요. 이런 부분까지 너무 약간 공감하지 않나. 저런 받아본 약간 상처되는 글들
있어요? 아, 저는 많아요. 저도 댓글 다 확인하거든요. 어떤? 저희는 3대1 깔고 가요. 고혈압, 당뇨, 뭐 다 있냐? 깔고 가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 3대를 얘기해. 네. 아, 저도 그래서 댓글 단 사람이 제 앞에 와서 좀 그 말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할 수 있는지. 누가 해요, 누가. 무서워서 못 가는 것 같은데? 아, 잡아서 딱 앞에 놓고 진짜 한번 얘기해봐. 아니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채널이 성장했던 이유가 단순하게 그냥 잘 먹었으니까 아니라는 거지요. 얼굴 때문이다. 뭐 나지 호르몬도 없지 않기 때문에 병인 것 같아요. 여름엔 더해요. 여름엔 진짜 나시 입고 다니거든요. 여름. 진짜 막 가슴까지 다 파인 그런 나시 입고 막 돌아다니는데 저는 좀 부끄럽죠. 콘텐츠 조회수가 잘 나올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번 달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조회수가 네. 절었잖아요. 그때 대표님이 저 붙잡고 계속 조회수 버는 돈 다 월급으로 다 나왔냐고 저한테 한 10번 넘게 얘기했거든요. 자, 우리가 평균적으로 7일이 지났을 때 30만 넘기면 아 내가 이제 우리 직원들 급여를 줄 수 있겠구나 하는 성적이라는 거죠. 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저 이제 굶어야 돼요. 이제 먹방 유튜버인데 굶어야 한다고. 저 천원 비빔밥 대표님이 미셨잖아요. 자 근데 그러면은 유형님 이게 안 나온 이유가 뭘까요? 대표님이 천원 비빔밥을 밀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나머지 유틸릭한 이유가 뭘까요? 여기 무슨 회의야? 모르겠네요. 동생 누나 삐쳤잖아 지금. 아니, 아 이거 나 너무 이유가 뭘까요? 해서 대답을 했는데 맞아. 이게 안 나온 이유가 뭘까요? 눈 찍으신다. 자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키워드도 약했고 썸네일도 아쉬웠다. 그래서 노출까지 적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썸네일이 안 좋았다. 답이 나오더라고요. 본인이 낸 건 좋았는데. 뭐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다들 참고 있는 것 같죠? 오늘 촬영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촬영. 조회수가 잘 잡힐 수 있을까요? 갑자기 오늘. 스트레스 받고. 그럼 뭐 갑자기 하지 그럼 내일 할까요? 아 저런 화법. 아까 댓글 중에 한 가지 메뉴만 먹는 거 어떻게 했냐. 패스팅 깜복이 위주로 한번 담겼던. 그러면 그걸로 합시다. 그 돈가스 체다치즈 3kg짜리 먹었던 거. 아, 3kg? 들어보니까 그거 아직까지 내기라고 깬 사람이 없다 하더라고. 체다치즈 돈가스는 찍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아, 근데 또 먹었다고? 맞아. 거기 조회수가 잘 나온다잖아요. 아, 근데 시청자 입장에서 얼마 전에 받는 걸 또 보고 싶겠냐고. 그래, 나도 누나 말에 그래, 한 표. 맞아. 남매 간의 다툼처럼 보일 때가 좀 많아요. 아, 이게 경상도 화법입니다. 뭐 어떻게 찍었나, 내가? 그래도 몇 달 안 됐잖아요. 몇 달 됐어요. 그걸로 가는 걸로 합시다. 아 진짜요? 돈까스 아니 근데 그 회의 시프트 해놓고. 그럼 뭐가 나을 것 같은데? 네가 생각했을 때. 뭐가 나을 것 같은데? 네가 생각했을 때. 어디 누나한테? 야, 턱 내미는 거 봐. 뭐 턱? 뭔데? 아 근데 제가 요거는 좀 오해할까 봐는데 경상도에서는 네. 그냥 지가라는 말을 그냥 아파서 부르는 게 아니고 그냥 친할 때 부르는 거. 맞아, 누나 경상도잖아. 예예예. 예, 예. 그럼 뭐가 나을 것 같은데? 네가 생각했을 때는. 무서워. 와 회사에서 언니 화내, 누나 화내줘. 아 저런 무슨 얘기를 하냐고. 그거보다 조회수 잘 알고 있으면 말해봐라. 있으면 그걸로 할게. 성깔이 있네. 대표님. 그걸로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가방 챙기고 왜? 챙기고 왜 갖고 갑시다. 대단하네. 근데 갑자기 한 여기서 이제 오프닝 찍을까? 알았어. 자, 여봐. 마이크 끼고. 아, 잠시만요. 오. 오늘 영화 우는데? 저도. 좋네. 컨셉인 이거 그죠? 어때요? 짜리 맞추기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입니다. 표정 바뀌는 거 봐. 도전 먹방하러 왔습니다. 제가 저랑 시합을 하는 미러전 도전 먹방을 하려고 합니다. 와, 그 미러전이라고 하는구나. 본인과 싸우는 거. 대박이다. 정말 많이 먹었구나. 채널이 수직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도전 먹방 때문이었거든요. 우와, 뭘 도전했길래? 야, 저게. 30분 이내에 다 먹기. 이런 거 하시는 거. 우와. 와, 저거 어떻게 먹어? 와, 나 진짜. 우와. 안 돼요.
삼각대 깍주고. 네. 정면 캠은 이따가 한번 보긴 할 건데 음식이 진짜 최대한 커 보이해야 한대. 형보다도. 아 맞다. 아. 이렇게 거의 찍었어. 주문을 이제 해볼 건데 주문하기 앞서서 오늘 도전하려는 체닭치즈 돈가스 도전 건물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20분이고 돈가스 양은 총 3kg고요. 20분만 어떻게 다 먹어요? 10장 되는 양입니다. 아, 저거 못 먹어. 그걸 어떻게 먹어? 몇 킬로 굶어요? 못 먹어요. 10kg 어떻게 먹어? 게다가 체다치즈 뿌린 돈가스예요. 아 근데 맛있어 보인다. 와 빠삭빠삭해. 아 심지어 조트맨 저거 어떻게 먹어? 못 먹어. 와 10개. 우와. 고기 10인분? 돈가스가 1.5kg고 이게 치즈 소스 양이 1.5kg, 양이 3kg입니다. 난 치즈만 먹어. 치즈도 저렇게 많아? 너무 많아. 김치도 안 먹고 먹는다고? 와 대박. 네, 다른 먹방 유튜버 분들이 오셔가지고 성공하신 분이 단 한 분도 없대. 오, 진짜? 느끼해서. 당연한 얘기니까. 내가 원치 되니까. 제가 그래서 돈가스에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버 분들이 오셔가지고 촬영을 했는데 실패를 하셔가지고 그걸 업로드를 안 했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못 본 거야? 네. 나는 낙하도 좀 짜증이 났어. 뭐, 톰이 떨어졌니, 많이 하면서. 내가 1등인데. 오, 자신감 뻥뻥. 그러니까 유명하신 분들이 안 오셔서 그렇지 와, 다른 분들도 하시면은 취향이랑 핸드미랑 초밥 버쪽에서는 너무 근데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희밥님 진짜 잘 드시잖아요. 요즘 현지형님도 엄청 고기를 잘 드시고 시간도 20분이니까 자극을 좀 주면은 더 막 열심히 먹거든요. 아 일부러 저러구나. 기록을 깰 수 있을까 네. 싶어가지고 좀 자극을 했죠. 근데 현지음식 가능할 것 같아. 치즈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응. 와, 치즈가 1.5kg나. 이야. 와. 우와. 아니, 잠깐. 왜 운동하는 거야? 잠깐만. 미안한데. 왜 하는 거야? 음식을 먹는데 왜 돈가스를 한번 잡아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영상 나왔습니다. 아, 이거 장갑도 끼시고 하시는 거예요? 돈가스 열장이다 보니까 또. 튀기는데 시간도 있고 해서 나 또 풀고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야 근데 저 진짜 먹을 수 있을까? 지난번이랑 똑같이 3kg 도전하는 거잖아요. 다른 룰 없나요? 색다르게 추가할 방법. 제가 그래서 시간초를 당기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진짜 대단하다 저게. 갑시다. 갑니다. 야, 저 치즈 양파. 사장님이 눌러주세요. 와, 저거 어떻게 먹냐. 그리고 룰이 저기 돈가스 다 먹는 게 아니라 치즈까지 싹 긁어 먹어야 됩니다. 치즈까지. 예? 긁어 먹어야. 치즈까지.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 멤버들 다 같이도 못 먹을 것 같은데요? 그지.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저게 10개면 2분에 하나씩 먹어야 되는데 심지어 시간 땡기려면 네. 더 빨리 먹어야 돼. 운동을 늘어놓는다고? 왜? 가장자리가 제일 식어 있고 중간은 제일 두꺼우면서 뜨겁기 때문에 마지막에 될 수 있어. 전략이라고. 과학적이야. 와 그거 시작은 너무 뜨겁다. 뜨거워. 진짜 뜨겁나보다. 몇 분 안에 또 야, 먹을 때 제일 부담스럽다. 19분 38초 나왔으니까. 더 빠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더 빨라 보이네. 저번보다 훨씬 빨라요. 아, 진짜 잘 됐다. 멍치미 국물 좀 마시고 싶다. 와, 우리는 뭐 먹지도 않았는데 배가 부르네. 나 벌써 배불러. 역시 빨리는 잘 드셔야 돼. 빨리는 잘 드셔야 돼. 내가 무슨 쪽대 먹었나? 옆에서 엄청 빠진다네. 어? 어, 근데 거의 다 드셨어. 거의 먹었다. 뭐 있으세요? 와, 강하다. 와. 와. 어머, 와, 다 먹었어. 아니, 이게,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네. 밑에까지 다 먹어야 되잖아요. 남은 시간 10분 남았어. 아니 치즈를 또 어떻게 와 으
치즈 어떻게 취해?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그러면 양념이라도 더 주시지. 어휴. 우와, 대박. 오, 오, 이거 진짜 힘들. 아. 진짜 많아. 소스 약간 지옥인가, 알지?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 아, 저거 때문에 저 마지막에 저 치즈 소스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다더라고요. 어떻게 실패한다고? 다들 저런 그래요. 내가 저거 할 때. 왜 치즈인가? 치즈만이니까. 아, 갑자기. 어, 케첩 먹고 싶다. 어우. 김치 없나? 어. 피클. 피클. 맞아, 피클이 뭐야? 와. 와, 진짜 이거 인정이다. 와. 이거 어디다? 와. 이 정도 마무리 아니야? 됐어. 이거는 다 먹으신 대박이다. 거죠? 종. 대박. 엄청 좋아하죠? 엄청 좋아하죠? 6분. 와, 13분만 이렇게 먹어요? 13분 31초래. 와. 용코치 가야겠다. 용코치. 이름이네 어떤 그 저기 명. 오, 근데 고개를 절레 힘들 것 같지 동생. 아 저는 좀 약간 버거울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대단하시네. 진짜. 아, 그냥. 저는 소스에서 딱 맡길 것 같아요. 그래 소스가 네. 저게 고난인데 네. 저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단축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엔 한 1분 정도만. 맞아. 살짝만 단축시켜 놓고. 지금은 너무 빨리 먹었고 네. 한 17분 정도쯤에 딱 끊어놓으면. 아, 맞아. 누가 또 깨면 그 다음에 15분 대로 끊으면 되니까. 제가 왜 저거보다 단축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아 진짜? 아, 저거보다 더 빨리? 저거보다 더 빨리? 제 클래스가 있는데 뭐. 이야, 진짜 대단하다. 아 근데. 아 대단하시다 진짜. 진짜 대단하다 이거. 이런 거 지금 몇 분에 남긴 거야? 진짜 인정이다. 내보고 폼 떨어졌다 깼노. 이런 거 보니까 100만 유튜버 상인기입니다. 인정 인정. 또 생각보다 배가 그렇게 막 안 부르네요. 진짜 대박이다. 하나 더 드실래요? 그러니까심으로 한 냉모밀한 게 시켜볼게요. 아니 모밀을. 아니 안 먹어도 되잖아요 이거는. 끝났잖아요 어차피. 아, 끝났으니까 약간 느끼함을 덜기 위해서 냉모밀도 하나 먹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회식했습니다. 아니 입가심도 입가심인데 저게 들어가? 근데 맛있겠다. 좀 늦게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아 먹어보고. 두 분이랑 또 꿀잡 아닙니까? 아 꿀잡이죠. 네. 저렇게 먹으면 맛있지. 네.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상의 회사가 좋지 않냐고요. 오, 어? 맛있는 것도 같이 이렇게 먹을 수 있고. 네, 짱이에요. 그쵸? 딴 데는 급여에다가 식비가 다 포함돼서 나가는데 이거 네. 나는 이제 내가 갈 때마다 내가 다 사주고 하잖아요, 그죠? 네, 너무 좋아. 어때요? 예, 예.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기지 말고 쓰세요, 다들. 네? 걱정도 사는 말이에요. 내가 제 돈 주고 산. 아, 알았다구만. 아이고, 엄마. 대표들이 저 정도는 사요. 아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남기는 걸 절대 못 봅니다. 그러면 참치회 사는 줄 알겠네. 참네, 정말. 탄수화물 안 먹어가지고 알 수 없거든요. 아, 맛있겠다. 야, 진짜 맛있다. 아니. 손가락이 다르네. 딱이다, 진짜. 와, 와. 도전 먹방 한 사람 맞아요. 이거를 돈가스 먹기 전에 따놓은 거죠, 미리? 다른 날이에요, 다른 날. 다른 날이지? 옷만 같이. 손가락이면 끝이네. 와. 여기까지? 와. 벌써 다 먹은 거? 네. 다 먹었습니다. 와. 도전 먹방 한 사람 맞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진짜 나왔다. 도패. 와. 우와. 이거 다 먹을 수 있나 이거? 이걸 다 먹어? 아니, 그럼요. 총 지금 6kg 준비했습니다. 에? 많이 드시고 가야지. 저걸 다 먹는다고? 6kg? 3명이니까 6kg 먹는 거. 아니 이걸. 저 혼자 한 4. 몇 킬로 먹었었거든요. 원래는. 그러니까. 한번 올려볼게요. 와 고기 튕긴다. 근데 이게 돼? 아. 저 돌판에 이게 된다고? 되지 되지. 죽인다. 야 소리 너무 좋다 누나. 와 저거 너무 맛있겠다. 완전 찐인데 이건? 바로 김치 올리고 끓이면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마늘 마늘 마늘. 마늘 마늘. 아
다 사서 먹네. 저렇게 뭐하러 여기도 김장을 했어요. 김장을 어떻게 해요? 멧돼지 잡고. 돼지도 잡았어야죠. 멧돼지도 잡고 거기서. 살은 있나 파? 파 있습니다. 저거 그냥 그대로 잘라야 돼, 그대로. 어, 칼. 뭐지? 우와. 오, 손도끼로. 우와. 아, 요리를 잘하잖아요, 박도님은 진짜 어디 가서도 살아남으실 것 같아요. 오, 저 정도면은 정지선 셰프네 합격하겠네요. 저 정도? 칼이 도끼질이면? 아니, 박군 씨가 중국집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잖아요. 맞아. 아, 근데 도끼로 저렇게 쓰는 거 쉽지 않을 텐데. 도끼로는 정지선 셰프 쓰지 않을 것 같은데. 우와, 진짜 잘한다. 이러면 이거 누가 할 수 있어요, 형님? 야, 군인들은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와, 멋있다. 아니, 신기하다. 잘 짜준다. 너무 잘해. 마늘, 마늘 이렇게 해. 아니 여기가 상남자 맞네요. 와. 야, 산에서 동결로 나오고 이러면 산에서 밥 안 먹냐? 저는 다 좋습니다. 아, 그냥 전 네. 이게 임무가 뜨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왜냐면 전차 안에서 밥을 해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야, 동아리 이제 먹어라. 와. 야, 불맛 제대로 나겠는데. 어? 와. 아, 요리는 잘하세요. 어, 박군 요리 진짜 잘해. 부담받대. 아우, 저 국물 끝까지 잘 먹어라. 아, 장난 아니네. 장난 아니네. 야, 이게 먹어. 본인 채널에 먹기만 하고. 와. 빠졌나봐요. 우와. 네, 저렇게 막 잘라야지 맛있어. 잘라, 잘라. 우와. 화력이 되게 세다. 와. 와, 찢네요. 거침없게 이렇게 요리를 하신다. 방역이 덕분에 우리 박군의 매력이 푹 빠졌네. 그리고 우리 박군 채널 구독합시다. 나 갈래. 나도. 어차피 와, 찢네요. 아, 삼겹살, 삼겹살, 삼겹살. 삼겹살, 삼겹살. 삼겹살, 삼겹살. 어? 지금 눈 아파서 저래요? 어, 잠깐만. 드시는 거 아니죠? 아니, 대표님. 예. 이렇게 나약해서 어떡해요, 진짜. 뭘 나약해. 오늘 잘 참고 있어. 요거, 치, 친누나한테만 화내고. 원체 또 상남자라서. 관상용이었어. 아, 그래. 그러네. 야. 상남자도 아니고. 약했네. 소년. 아이고. 어, 울어, 애기 울어. 이게. 아마 잘못 봐. 어머, 어머! 여기 슬퍼 보이지? 아니, 지금 우리 대표님만 힘들어 보이시네. 오, 애기 같아. 이렇게 조금만 옮기시지. 아, 근데 박군님이 진짜 강인하긴 강인하다. 끄떡도 없으시네, 끄떡도. 끄떡도 없으시네, 끄떡도. 박군은 신경도 안 써요. 아니, 이쪽은 안 보잖아. 아니, 이쪽은 안 보잖아. 인물이 뭐네가. 오? 어? 무슨. 연기가 잘생긴 쪽으로만 갑니까? 연기가 근데 원래 좀 잘생긴 애들한테 간다 하더라고요. 제가 연기 때문에 미칩니다. 아, 고깃집을 못 가요. 아, 근데 이게. 야, 저 골프는 어떻게 구했냐. 와, 제대로 다 제대로. 와, 진짜 찍네요. 와, 진짜. 오, 이 모양도 되게 예쁘게 구워. 야. 아, 진짜 이거는 너무. 근데 돌판을 먹는 맛이 또 달라. 아, 그래요? 아, 다르죠. 완전 다르죠. 고기 대충 다 됐습니다. 와. 심지어 저 통나무로 한 건 더 맛있어요. 고기 썸네일 좀 가볼게요. 예. 저대로 먹는 거예요? 안 자르고? 일단 썸네일은 한 개 찍고 자르겠습니다. 아, 썸네일. 니는 뭐 그래 먹는다 쳐도 나는 이거 왔으니까 이거 우아하게 좀 썰어 먹는 그치, 그치. 너튜브 세계에서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통으로보가 조회수가 압도적으로 잘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아, 그대로 한 첫입은 요렇게 먹어도 중요합니다. 와, 그러면 썸네일 딸끔은 우통 벗어라. 우통 벗어라. 그치? 우통 벗고 이걸 먹는 거야. 그치? 뒤에 눈 배경으로. 아, 진짜 찍는 거 그래, 썸네일은 저게 최고네. 아, 전차 무대라서 자꾸 빼는가? 오, 타임! 아, 이거 누른 게 아니지. 야, 누나 세다, 비교. 아, 전차 무대라서 자꾸 빼는가? 전차 무대라서 자꾸 빼는가? 야, 이거 전차 무대를 걸어야죠. 야, 저, 그렇지. 전차 무대라서 빼는 것 같은데. 그렇죠. 차라서 자꾸 빼는 것 같은데. 아니, 해결 안 해도 된다. 하지만 뭐, 지나봤자 늦으니까. 미치겠다. 선배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너튜버 선배. 야, 근데 이거는 형이 해줄게. 이거는, 이거 있잖아. 이래갖고. 다 좋아해. 그동안 얼마나 당했으면. 이래가지고. 이까지 넣어줘라, 이까지. 이거.
헬스 난닝구처럼. 난닝구. 그치? 와, 어깨가 미쳤어. 저희 이번에 100만 뷰 한번 갑시다, 진짜. 그거 하고. 뭐야. 수시거든? 네. 좀 남자로 해가지고. 위장. 이게 이런 느낌. 대표님 좋아하는데? 야, 람보 같다, 람보.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이사님? 너무 좋아요. 갈게요. 자, 이제 뭐 다 땄어요? 네네, 땄습니다. 네. 썸네일 땄고. 진짜 맛있어요.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근데 진짜 궁금하다. 와, 진짜 너무 맛있게 먹는다. 손으로. 우와, 진짜 맛있겠다. 와, 통삼겹살을 그동안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골반의 국이 제일 맛있다, 진짜. 육즙도 그대로 가득 차있고 비계는 또 말랑말랑한데 겉에는 또 바삭하고. 너무 맛있다. 그러니까요. 아니, 너무 궁금하다, 저 돌판. 형님, 우리 또 이거 찍어 먹어야 하잖아요. 아, 그치. 네, 오늘 또. 그건 뭐 뿌리는 거예요, 지금? 뭐야? 아, 이거 군대에서만 파는 이게 특별 소스. 밥 비벼먹어도 맛있고, 뭐 찍어먹어도 맛있고, 만능장이다, 만능장. 만능고추장. 네. 아유, 맞다. 우리 집에도 있지. 어? 저도 이거 항상 챙겨놔요. 이거 군대 나온 사람들은 못 있거든요. 아니, 근데 잠깐만. 지금 현무 형은 카투사잖아요. 응. 카투사에서도 저거 먹어요? 전 제대하고 사회에서 먹었어요. 아, 진짜 만능이야. 이거보다 맛있는 걸 못 본 것 같아요. 최고지. 맞다 그랬는데 만능.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되게. 맛있겠다, 진짜. 맞다, 좀 먹어봐야지. 나는 이게 쌈장보다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가끔 이게 뭐 매콤맛 나는 게. 딱 먹자마자 침샘을 쫙 해주네. 맞다, 진짜 미쳐요. 중독되면 근데 어떻게 안 질기고 저렇게 그러게 나 질길 것 같은 것 같아. 진짜 잘 구워진 거죠. 상남자 맛있겠다. 아우 잘 먹네. 제가 동환이가 고기를 엄청 잘 구웠어요. 그러니까 엄청 부드럽나 봐요. 쫄깃하고 있어. 아 이거 나 너무 김치찌개 진짜 맛있겠다. 이거 무한 리필이에요. 물 계속 넣고 계속 진하고. 라면 주문을. 아 라면인데 여기. 야 이렇게 해버리면. 아, 여기 라면이야. 아 앉아요. 저기 도둑이죠. 우동면 먹어야지. 우동이죠 저기는. 미쳤다. 세계 최강인데. 아 진짜 맛있겠다. 이거 완전 볶음밥 됐어. 짜글이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맛있겠다. 와. 저걸 한 번에. 남은다고? 안 뜨거? 야, 입 안 뜨었으면 좋겠다. 뜨거운 것도 잘 먹어요? 저는 뜨거운 것도 잘 모르는 남자라 가지고. 와. 추운 것만 하는구나. 추운 것만 하는. 와, 진짜 맛있게 맛있게 드시네. 안 뜨거운데? 아, 잘 먹긴 한다. 좀 리스펙트. 와. 깔끔하게 먹네. 어때? 진짜 맛있었어요. 한탕 콤보 어때? 한탕 콤보 어때? 면치, 고기치기, 국물치기. 형, 이거 안 먹어도 되겠는데. 이거만 먹어도 진짜. 와. 아, 진짜. 진짜 너무 잘 구우시는데? 잘 먹고 잘 자르고. 고기 진짜 맛있다. 어떡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나 봐. 아, 근데 나 진짜 먹고 싶다. 보니까 또 어디 갔다 운동이 괜찮나 보이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왜? 저 왜 멍군이 됐냐? 형, 다이. 아, 배불러서? 배부르세요. 관리하는구나. 아, 볼 거야? 형, 위가 진짜 작으세요. 네, 저 얼마 안 먹죠? 네, 저 멍군 못 드세요. 써야 될 텐데. 오늘 진짜 잘해야 한다. 오늘 진짜 역사적인 날이다. 골드다. 대표님이 잘해야 골드. 저도 잘하고 여러분들도 제가 잘할 수 있게끔 응원을 많이 주셔야 돼요. 이거 들고 나가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거 왜 들고 온 줄 알아요? 오늘 저만큼이나 강력하고 정말 잘하시는 분들과 대결을 해보려고 왔으니까 대결을 해보려고 왔으니까 쥐양만 들어갔나? 쥐양! 나 쥐양 너무 좋아해!
오늘 약간 좀 역사적인 날입니다. 진짜 대박 콘텐츠 준비했습니다. 저보다도 더 큰 100만 먹방 유튜버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 두 분과 대결 먹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안 넘어가. 희망 아니야? 뭐라고? 지영이가 마무리하세요. 지영이 진짜 대박이야. 시합을 붙는 거라든가 도전을 하는 것들은 조회수가 진짜 잘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유튜버들 중에서 제일 저희 씬에서 강력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아, 이 음악 진짜 먹는 것 같은 먹림핑이네요. 아, 세 명이다, 세 명. 잠깐만, 저기 보통 중간에 이게 양파 같은 거 이게 좀 있지 않아요? 아예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는 사치죠, 사치. 그거는 다 뺀다죠. 아 그냥 곱창, 대창, 막창이 무조건 조회수가 폭발하는 메뉴거든요. 좀 더 많은 구독자분들이 유입을 했습니다. 아니 진짜 대표님 꼴등하면 우리 쪽팔려서 회사 어떻게 다녀? 편집 못해서 안 올릴 거예요 유튜브. 대표님 꼴찌하면 난 진지하게 퇴사를 생각해보려고. 돈가스 먹을 때 안 보여드렸나? 종목이 다르니까. 독사는 솔직히 자신 있는 종목은 아니잖아. 이 친구들이 주 컨텐츠라서 오늘 또 그래서 일부러 하는 것도 있거든요. 여자다, 여자. 환영합니다, 오늘. 쌍이기 먹는피 1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어서오시죠.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나무튀기! 진짜 잘 먹어. 친해요? 제일 친한 애들 두 명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름입니다. 나름씨 한 50만부터 제가 따로 붙었었는데 200만이 됐어요. 아니 나름씨가 200만이면은 저기 상위기부가 아니라 나름배로 해야지. 그러니까 나름씨는 종목 안 가리고 다 잘 먹어요. 약간 다람쥐 같아요. 좀 해놨는데 볼이 이만해가지고. 아니 14kg를 먹는다고? 장난 아니에요. 2000만. 이런 곱창, 막창, 대창 이런 류들을 되게 잘해요. 저분이야말로 목에 걸고 드시는 분이에요. 아, 목에 이렇게 걸고 있죠. 곱창 같은 거는 목에 걸고 이렇게 드시는 분이에요. 와. 나름이는 이 친구는 라면 끝판왕. 면의 끝판왕. 저랑 비슷하면서 약간 목포 돌아다니면 먹방하는 친구예요. 아 그럼 슈퍼 가서 먹는 거 이거 따라한 거예요? 네? 저번에 슈퍼 간 게 이... 같은 결의 컨텐츠죠. 아 그러면 누가 먼저 했어요? 누가 먼저? 누가 먼저 했냐 놀라. 우리가 먼저 한 거 같은데? 뭐 누가 먼저 했는 게 중요하긴. 아 이거 완전! 아 웅이가 했네. 잠깐만 어디 저기 108만 명 딸이가 지금 라인은 제일 많은데 구독자 제일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 앞에서는 부심부릴 정도는 아닌데 저는 상인 형보다는 무조건 잘 먹어요. 아 그럼 저는 웅이보다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대로 없을 때 이상한 소리 했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해꿍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진짜 큰맘 먹고 기획한 컨텐츠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다 제1회 상위기배 먹림픽 요거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이 소곱창으로 1시간 동안 누가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을까. 와 미치겠다. 어떻게 먹어. 이거는 정말 시청자 구독자분들도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1회 준비를 해봤습니다. 나름이 이기겠지. 네. 몇 인분 드세요? 아 본인은? 아 저는 이제 최대 그때 14kg 컨텐츠 찍었던 적이. 아니 14kg? 14kg 컨텐츠. 몸무게 달라지지 않아? 우리 여섯 명 가도 못 먹어? 14kg면 몇 인분이죠? 14kg가 72인분이더라고요. 이건 안 봐도 상의가 졌네. 시작 전부터 기가 죽더라고요. 72인분? 그러니까 그 기준이 그렇더라고요. 누가 그쵸? 상도 있어요? 제일 많이 먹은 사람 막 상! 맞아 상! 상이 있어야죠. 상 제가 뭐 어떤 걸 준비해드리면 될까요? 골드버튼. 오 그래! 네 그 정도는 해. 근데 괜찮아요? 저희 이거 두 개 저희 집에 있어도 괜찮냐고. 아 비싸.
이야, 나름 비싸움이 있구나. 죄송한데. 그러니까 다 태어나신 분이 걸음마다 안 되셔가지고는. 어? 오로지 아. 1등만 상품인 거잖아. 그렇지, 다 몰아주게. 아, 진짜? 몰아주게요? 아, 잠깐만요. 야. 사장님? 네. 네. 저희 그 한 판씩 주시는데 보통 네. 한 판은 몇 인분 정도? 한 판에 한 8인분 정도 나와요. 괜찮으십니까? 아, 괜찮죠. 오, 인사, 인사. 센 척, 센 척. 그럼 LP 타이저 아닙니까? 아우, 저거. 야, 우리 다 먹어도 이거 다 같이 먹어도 저거 다 못 먹어. 야, 채소 안 먹는 나도 저거 채소 있었으면 좋겠다. 한 2kg씩 먹는 거예요, 첫 판이. 꽃 같아, 꽃. 선생님, 먹기 전에 항상 좀 준비를. 먹을 준비해야지. 왜? 때리려고. 아, 반찬, 반찬. 와, 그냥 반찬이야. 네. 오, 왜 반찬이야? 빨리 해, 빨리 해줘. 와. 이런, 이런 데가 한번 해보라니까. 오, 와. 먹방이야, 먹방. 아니. 장갑을 끼고 준비를 뭐야 해야지. 손에는 왜? 그럼 뭐 각자 또 준비해 보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도 준비한 걸 다 각자 꺼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뭐 다양하게 먹는 거 좋아해서 또 저만의 소스를 오, 안 느끼? 각자 이제 꿀팁과 노하우를 준비해 왔던 거죠. 저는 이제 약간 콩이랑 상반되게 네. 고추장 느끼한 거에는 매운 거 같아요. 아, 아 저건 저 괜찮네. 중간에 기름 아, 보이는 건데 난 나름 고추 튀기 대신 구워가지고 같이 먹으면은 고추 매운맛 좀 나랑 사가지고. 다른 세계 사는 사람들 같아. 우리 그러면 썸네일 한 번씩 따보자. 다 같이. 아니면 한 번씩 순서대로 한 번에 이렇게 여러 개를 잡아가지고 맞아.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여기 한번 봐주세요. 썸네일. 오케이, 좋습니다. 강원님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좀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이거 어때요? 잡 이렇게 펴놓고 입을 물고는 아, 오케이. 그쵸, 길게 잡고. 예, 네. 그쵸. 아, 좋다, 좋다. 강원이가 더 깔끔하지 않나? 이야. 오. 키우고 눈 양이 달라. 눈 양이 달라. 오. 상혁이는 진짜 애기처럼 자랐다. 가운데 제일 별로야. 가운데. 나 나름이가 보고 싶어. 가운데 게 너무 징그러워. 예를 들어 그 유명 그 유튜버들과 도전한 시민 권상혁. 아. 그러면은 우리 스타벅스 한 시간 준비했고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야, 단순히 먹는 시간만 한 시간.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사장님. 야, 이건 정말 오. 대단하다. 저렇게 크게 잘라요? 이도 되게 좋은가 봐. 근데 확실히 급하지가 않네요. 하는 거죠. 가위를 쓸 줄 모르는 남자. 그게 뭐예요? 어, 삼 남자. 그냥 뜯어먹잖아요. 가위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와, 앞접시 왜 이렇게. 아, 난 안 자르고 먹는다. 장갑을 끼고. 야, 이게 돼? 미치겠다. 한 시간 안에 가장 빠른 속도를 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그쵸. 근데 초반에 달리면 나중에 버겁잖아. 말아. 바로 넘겼어요? 약간 경쟁 붙었다. 와. 아니, 저 이게 지금 속도가. 다 20분 먹고 보면 넘겨버리는 거야. 저거 몇 번 안 쉬고 그냥 넘겨. 와, 진짜 맛있네. 나름 이렇게 뒤져. 나 벌써 곱창 먹은 것 같아, 내가. 아, 매콤한 재주, 매콤한 양념. 내가 왜 이렇게 달콤한 분야에 대해 양념을 만들고 있었네. 뜨거우면 식혀 먹어야 됩니다. 이러면 빨리 식거든요. 아, 너무 여유 있으신데? 여유가 있어. 그건 안 달려. 아, 이분도 자르지 않고 그냥 먹네요. 여기 참 목에 걸고 먹는 분이라고. 끊기지가 않네. 아무래도 대선배님이다 보니까 나름씨도 나름씨만의 먹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나름의 방법이 있네. 와, 근데 각자 개성이 확실히 있긴 있네요. 맞아. 근데 나름씨가 굉장히 고수로 보이네. 네. 초반에 안 달리잖아. 아, 여유가 있어. 양념장을 만들고 있잖아. 맛있어. 엄청 맛있게 먹잖아요. 나름씨. 봐봐, 나름 봐봐. 아, 양념도 여유가 바르고. 있는 진짜 나름이가 제일 여유 다 다양하게 먹잖아요. 맛있겠잖아요. 벌써 고추는 익으려고 저 기름 쪽에다 넣어놨어. 진짜 맛있겠네요. 어이구, 고추 나갑니다, 이제.
오, 고추 나갑니다, 이제. 와. 와. 고추에다 가는 거예요?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먹는다. 아, 근데 새롭게 먹는다. 고추팽이. 고추팽이. 네, 고추팽이 아이가. 이거 구운 고추야, 지금? 네. 튀겼어요. 와, 이렇게 다양하게. 오, 이건 안 느끼해 보여, 이건. 저도 그날 한수 배웠습니다, 고추팽이. 와. 와. 네. 아, 배부른 거야? 왜 안 먹고 와. 와를 하고 있어? 한 주세요. 곱창 또아리를 터가지고 다 따라하네요. 채널도 따라하고 이거 고추팽이도 따라하고. 아, 이게 이래서 한 거잖아. 그렇게 먹어야 돼요. 어, 잠깐만, 상남자 아니었어요? 뜨거운 노래가 못 느끼잖아요. 뜨거운 못 느낀다며. 아, 뱉음. 뜨거운. 아, 뜨거운데요? 뜨거운 거 모르는데 뜨거운 거. 그럼 왜 뱉으려고 그래요? 좀 맛있으면 저렇게 하는데요? 맛있으면 뱉으려고 그래? 아니요. 맛있어, 맛있어. 아, 엄청 뜨겁지, 저거. 왜 저렇게 좋아해? 많이 뜨거워 보이는데? 혀 긴 거 아니에요? 대표님, 뜨거운 거 잘 드신다더니 폼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바로 익힌 소금장 하나만 주세요. 입에다 넣어버리라니까. 혀가 많이 긴 거 같아요, 지금 발음이. 맛있어? 맛있어. 근데 세 명 다 입이 진짜 큰데 이 친구는 거의 펠리칸이에요. 아, 입에 커? 예, 제일 요, 커요. 아내가 크군요, 아내가. 가위가 뭐예요? 한 사람과 다르게? 여유가 있죠. 근데 우기가 우리 스타일로 먹네요. 우리가 다 저렇게 잘라서 이렇게 먹지 않아요? 네, 편하게. 네. 아, 우리 스타일이 아니네. 아, 와, 진짜 이거 크구나. 오. 와, 난 이거는 마요네즈. 마요네즈 나. 거의 비었어. 그러면 와. 아니. 저도 약간 컬처 쇼핑했어. 아니. 아, 와. 안 느끼한가? 오. 겉절이도 좋은 것 같아. 아니. 나 솔직히 지금 너무 배불러. 보기만 해도 좋고. 감칠이 먹고 싶다. 아니, 느끼한 것보다 감칠맛이. 뭐? 이거 배파 무침 맛있지? 배파 무침 맛있지. 와, 쌈장에다가 저걸로요? 아, 마요네즈는 치트키긴 하지. 맛있긴 할 것 같은데. 우와. 나름 씨는 약간 매콤하게 양념으로 먹는 스타일. 그렇지. 웅이 씨는 또 본인이 더 느끼하게 치즈 좋아하니까 마요네즈랑 해서 먹는 스타일. 상혜기는 그냥 이겨봐야겠다. 그렇지. 어떻게든 이겨봐야. 나 시민 권상혁이가 보여주겠어 하고 그냥 때려넣는 스타일. 여유가 없어, 여유가. 저 한 판 더 주세요. 벌써? 어, 근데 속도가 더디시네요. 아, 그러네. 오, 그렇네, 잠깐만. 그거 나름. 나름은 앞에 그 소스 만들고 고추 굽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 아직 1시간 안 지났어. 12분 만에 8인분을 다 먹은 거예요, 지금. 지금 홍이님 두 판째, 대표님 두 판째입니다. 와, 아, 형 진짜 상남자시네요. 아, 가위 써, 그냥 천장 다 까지지 말고. 저 맛을 다 느끼면서 먹는 거 맞죠? 맞습니다. 맛있다고 하면서 먹는 거죠? 와, 우리 대단하다. 나루님 두 판째입니다. 예. 어, 따라오죠, 따라오죠. 야, 무슨 바둑방송처럼. 대표님, 저 이제 가위 써요. 지겠다, 지겠어. 어? 가위가 뭐냐면서요? 어, 가위가 뭐냐고 하기엔 너무 잘 쓰는데? 아, 제가 또 누나가 시켜가지고 또 했습니다. 누나, 뭐 저때 누나 말을 또 듣네요. 되게 그래. 선택적으로 누나 말을 잘 듣네요. 선택적으로. 누나 말 듣는 거 처음 봐. 아, 조사노인데, 조사노. 진짜 저렇게 먹었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제가 번외 경기로 라면 먹방도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좋아요. 더 좋아요. 네. 더 좋아요. 이 상태에서 나를 떠먹는다고? 좋아요, 좋아요. 이제 입가심 해줘야죠. 느끼한 거 넣었으니까 또 얼큰한 거 넣어가지고 눌러줘야 되거든요. 좋아요는 뭐예요? 양 옆에 두 분 한 명이라도 라면을 먹는다고요? 라고 안 해. 나는 내일까지 밥을 안 먹을 것 같은데? 저 영상만으로도? 이번에는 약간 조금 재미있는 요소를 하나 더 추가해서 우리 팀원분들이 끓여주는 라면을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라면 끓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와. 아, 뭐야, 라면만 먹는 게 아니었어? 얼큰하게 끓여주세요. 고추 넣고. 저는 칼칼하게. 나는 시원하게. 콩나물 넣고, 고추 넣고, 이래가. 얼큰, 시원, 칼칼. 대표님 몇 개 드실 건가요? 난 두 개만 끓여주고. 저도 두 개. 전 세 개예요. 세 개? 네. 요리 잘하세요, 오빠 맹주님? 잘 해질 거야. 동환이가 전화를 꼭 한번 믿어달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지난번에 망했거든요. 그때 완전 망했는데. 아, 한강라면. 그때 망했지. 아~ 이거 짜장라면이었잖아요. 아유. 저는 항상 그렇게 먹어가지고 해주면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해드렸는데. 동환 화이팅! 화이팅. 어머, 왜 다들 왜 이렇게 병약하셔? 잠시만, 여기저기서 기침을 하시겠다. 더 불안하게. 매운 냄새 때문에. 얼큰하게 끓여주세요. 고추 넣고. 너무 부러워. 아, 고추만 고추를 많이 넣어. 아, 너무 있는 거 아니야? 베트남 뭐? 진짜 매운데. 엄청 매워. 아이고야. 저 살에 한번 걸리면 끝장나요. 아, 저는. 아, 저거 따가운 거 저거. 아무것도 안 붙여 있길래 뭔가 라면에 맛있는 거구나 하고 그냥 넣었는데 캡사이신인 줄 몰랐어. 대표님이 매운 걸 좋아하셔가지고. 매운 것도 잘 그런 데이가 있어. 네, 매운 것도 잘 먹습니다. 와. 그냥 압도적으로. 와. 압도적으로. 어우, 나 저거 못 먹어. 맛있다. 국물을 마신다고? 아, 아 멋있다. 진짜 잘 먹는구나. 나 저거 요만큼 뜯어먹고 그 다음날까지 못 먹었어. 콩나물 넣어주네요, 다행히. 저는 그거죠, 위장. 위장. 빨간 거 안 보이려고. 여기 잘 끓였다. 국물 양이 적당하다. 되게 맛있어 보이네. 아니, 근데 너무 매워 보여.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터치면 안 돼. 다들 한 젓가락 봐. 그러니까 한 젓가락이 그냥 우리 한 그릇이야. 머리 무슨 여자 머리 그릇이지. 한 젓가락 뜨는 거 봐. 웬만하면 사람 머리 같아. 와, 저거. 청소기야? 청소기. 와. 맛있다. 그치, 소곱창 80 먹고 먹으면 맛있겠다. 아, 이거 매운 거 이거 캡사이신 거. 과연 반응이 어떨까? 과연 눈빛이 무서운데. 요즘 말로 맑은 눈의 광인이라고. 오? 오? 참고 있는 거 같은데. 좋아한다. 너무 맛있어. 진짜 매운 거보다. 너무 맛있어, 이거. 하지 않아요. 아, 삼겹살도 안 드세요? 아, 자존심. 곧 죽어도 자존심. 야, 얼굴 빨개지시는데? 괜찮으세요? 아, 제가 눈을 욕했다. 이 친구는 라면을 끓여달라고 할 때마다 왜 나한테 이런 시장을 주는가. 진짜 한 대 집어먹고 싶더라고요. 너무 매웠어요. 네, 맛있죠? 맛있는데 같이 드실까요, 우리? 동안 이거 꺼줄게. 아이고, 이거 빨간 거 이거 맛있는 거 들어있네. 와, 진짜 매워 보여. 아, 저거 먹으면 안 된다. 야, 과연 동환 씨. 와, 근데 매니저도 잘 먹네. 잘 먹어. 맛있어요? 매운 거 잘 먹나 본데? 먹는데요?
오드갑이에요. 뭐야? 아예 채널 이름 바꿔야겠네. 매운 건. 우와. 이 정도도 먹어. 이게 맵다고 막 이런 건데? 나 너 한 입만 더 먹어봐. 저 먹었네. 와. 와 땀이. 맛있는데? 에이. 상혁이 애기였네. 아, 뭐 우리한테만 진짜... 센 척이고 뭐. 에? 여기서만 뭐 막 뭐 뭐 네. 누님들 누님들 막 이러더니 잘 먹는구나. 아니 오빠 그 신기통지 한번 성공하시지 않아요? 성공했었어 한번. 많이 약해졌네. 눈에 눈물 보이셨어요? 아 동아 씨가 훨씬 잘 먹네. 야 대단하다. 뭐 아무것도 안 먹은 사람들 같아. 곱창 40분 먹고 또 라면을 진짜 잘 먹는 거야. 어? 대표님 근데 맥포 뜨거운 거 잘 먹는다 그러더니 왜 이렇게 못 먹어요? 영 잘 먹는 사람 같지가 않아. 매운 건 아닌데 땀을 왜 그렇게 흘려요? 파이팅! 파이팅! 어, 바람 잡는다 바람 잡는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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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는 다 먹고 혼자 못 먹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네. 파이팅! 많이 놀랬죠? 땀 흘리면 딱 보여. 본인도 놀랐을 거야. 그냥 방송 보고 알았거든. 캡사이신 저만큼 나는데. 너는 이거 먹다가 먹었지? 나 맞아. 나 맞아. 다음에 또 끓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끓여 먹겠습니다. 또 끓여드린대. 아이고 눈에 강인. 오늘 이렇게 상의 입에 목림피 했는데 어땠어요 다들? 원래는 늘 혼자 든든하게 배부르게 먹다가 또 형 누나들이랑 같이 먹으니까 오늘은 진짜 행복하게 먹은 것 같고요. 맛있게 잘 먹은 것 같습니다. 불러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서고 거기 이제 맡겨놨지만 아니 찾아가셔야죠. 네. 아 찾아가야죠. 네. 어 근데 제 찬양을 좀 찬양해주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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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까지는 무조건 하는 걸로. 네. 감사합니다.